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십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자꾸 구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실까, 보통 분들은 악수해도 얼굴을 보고 하시고 또 만나면 얼굴을 먼저 보는데 왜 구두를 먼저 볼까 그랬더니, 그분이 구두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게 되지요.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하죠, 얼굴이. 근데 얼굴이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그냥 모양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얼굴은 특별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이상의 의미를 얼굴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얼굴은 감각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 본부로서.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즉 인간관계를 이뤄가는데 얼굴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전화하다가 말이 잘 안 통하면 만나서 얘기합시다. 만나서 얘기하자는 게 뭐죠?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그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서로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 얼굴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얼굴입니다. 어머니의 얼굴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뭘까요? 행복하게 죽는 분들은 그것도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또는 아들, 딸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얼굴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얼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딥니까? 얼굴이죠. 그 비싼 화장품을 아깝다 하지 않고 막 사용하시고, 또 필요하면 얼굴을 또 바꾸기도 하시느라 돈을 쓰시고, 이렇게 얼굴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 특별히 미술을 하는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소재 중에 가장 아주 극치, 정말 그 명화, 길이길이 남을 명화를 그리려면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상화 속에는 특별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그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다, 마음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미술가들이 그 마음을, 그 얼굴을 그림으로써 마음을 그리려고 그렇게 그렸던 거지요. 이렇게 얼굴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얼굴이 가장 귀한 얼굴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신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일본의 아메바 TV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TV가 있는데, 그 TV에서 그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7년에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 얼굴을 닮고 싶습니까? 당신의 얼굴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의 여배우 이시하라 사토미를 닮고 싶다. 이유는 기타가와 게이코를 닮고 싶다, 뭐 그랬다 그래요. 그 이유는 미모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근데 얼굴이 나타나는 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존귀한 얼굴이 소개됩니다. 저는 이 얼굴을 가장 닮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얼굴을 닮으려면 이 얼굴을 닮아라, 아니 이 얼굴을 꼭 닮으십시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얼굴이 있는데, 바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얼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바로 모세의 얼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얼굴은
뭐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는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이 가장 귀한 얼굴이다 하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얘기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모세상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탈리아에 가셔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주 유명한 조각품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모세가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뭐 어떻게 모세의 조각을 저렇게 놨는가 하는 게 있는데 모세에게 뭐가 달려있지요? 잘들 안 보셨군요. 예, 뿔이 달려있지요. 모세의 머리에 이렇게 뿔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그 당시에 번역할 때 이 광채 났다는 말이 뿔 났다 이렇게 잘못 오역이 돼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을 할 때 뿔을 두 개 이렇게 나도록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 의미는 광채가 난 거지. 얼굴에 광채가, 뿔 난 것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얼굴인 것이지요.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벤자민 주아노라고 하는 분이 얼굴 감출 수 없는 내면의 지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의 얼굴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그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얼굴이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잘 연구하면 그 시대상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역사도 알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 외적인 그런 피부, 외적인 모습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내면의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서 뭐 좋은 화장품을 발랐든지 하나님이 마사지, 얼굴 마사지를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빛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빛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얼굴 얘기가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2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32장에서는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상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노한 얼굴, 환한 얼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모세의 얼굴이 아주 환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얼굴이 변해서 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었을까? 거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27절, 28절 말씀이에요.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말을 했다, 대화를 했다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40일을 주야로 대화를 했어요. 40일. 그 대화의 내용은 뭔가면 십계명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는데 40주야나 필요할까요? 저에게 쓰라고 해도 한 시간이면 제가 십계명을 아무리 천천히 써도 돌판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계명 우리가 써보면 한 시간이면 쓸 수 있는 십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40일이나 걸렸을까? 하나님이 글을 보수셔서 그러셨을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 단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시는데 그 십계명에 담겨있는 뜻을 모세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40일 동안 모세와 개인지도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두고 모세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많은 신을 섬기면 더 좋다는데 왜 하나님은 꼭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동물 모양이나 우주의 어떤 모양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너무 실감 있고 좋은데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백성들도 가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섬기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쉽게 못 알아들으니까 40일을 주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바쁜 세상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를 행진해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 가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금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가르치는데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들어오니까 얼굴이 환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가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 빛이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의 얼굴로는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고 갈 길을 생각하니까 암담하고 절망하고 혼돈과 좌절과 방황하는 그런 마음, 초조한 마음, 그 속에서는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이 잘 될 길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구나. 그 말씀을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그가 가슴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격을 그 가슴에 품게 되니 당연히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초조나 불안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에 이제 모세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그것이 너무나 확신, 절대 확신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사람의 얼굴에 희열이 비치는 것을 여러분 또 보게 됩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운동 선수들의 얼굴이 빛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금메달을 딸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때 그 경기장에 들어오는 선수들은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경주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품고 이제 그 백성이 어떤 죄를 범하든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어떤 어려운 광야의 상황이 주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대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모세는 보면서 더 이상 불안도 처져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빛을 심으십시오. 그 마음의 빛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뜻을 이해해서 거기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경험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심이 내게 확증될 때, 확신이 올 때, 그때 우리 얼굴은 평강의 빛이, 기쁨의 빛이, 사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요즘에 성경 읽기 운동이 있는데, 1년에 나는 두 번 읽겠다, 1년에 한 번 읽겠다. 저도 혼자 성경을 읽다가 금년에는 성경 읽는 분들과 함께 조인해서 읽어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 읽기로 하는 반, 그리고 1년에 두 번 읽기로 하는 반, 예, 제가 조인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두 번 읽기로 한 분들은 시편 102편까지 읽었고요, 한 번 읽기로 한 분들은 여호수아 24장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제를 따라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하는 분들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있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묵상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예요. 요즘에 참 편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셀폰 가지고 있잖아요. 또 컴퓨터 하시잖아요. 좋은 앱이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너무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못 봐요. 예, 드라마 바이블로 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글자가 대문짝만큼 나오니까 안 보일 리가 없어요. 또 나는 읽는 게 좀 그렇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듣는 것도 배우들이 얼마나 성우들이 드라마틱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놨는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보듯이 읽듯이 듣듯이 성경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세요. 저도 그거를 사용했더니 너무 좋은 게, 걸으면서도 그것을 듣고 있으면 걷는 동안에 성경을 몇 장씩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자료가 있어야 성령님이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경험이 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강, 기쁨, 확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있으면 그 얼굴은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모세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그 속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인격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이 주님 변모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실체를 이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주님의 변화가 본체를 보여주신 거죠. 그동안은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가보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변모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가르쳐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하게 되셨는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광채가 나게 되셨는데 언제 그랬다고요? 기도할 때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기도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신 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마음에 경험하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내 삶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과연 와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근극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아무것도 주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안개 속에 길이 보이고 어둠 속에도 밝은 길이 보이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들어갈 때라도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스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정말 일그러진 얼굴로 분함과 원통과 절망과 좌절의 얼굴을 보여야 될 그에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보이셨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 죽음의 어둠 속에 하늘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는 빛이지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도 그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분들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앞날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모세가 만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듯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할 때. 모세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따졌어요. 그래서 40일이 걸린 거예요. 내가 읽고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인간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어떤 장면이 펼쳐지십니까? 모세와 같이 광야가 보이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빛이 나는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요즘 들어보면 얼마나 걱정 근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남한 북한 얘기도 그렇고 미국 경제 정치 얘기도 그렇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초조와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내 개인을 보더라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 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시는 축복이 주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권고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해보십시오. 또 그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말 것이고 그 빛은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카고 안전연합감독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든 일터든 이웃이든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얼굴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안개 속과 같은 인생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모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확신 있게 갖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그 축복, 얼굴이 광채가 나는 축복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